안녕하세요. 추석 명절 잘 보내고들 계시나요? 오늘은 카메라는 캐논이에요. 캐논 FT고 지금 FT에 이 렌즈 명품 렌즈인데 줌 렌즈 FD 3570 2835 줌 렌즈예요. 줌 렌즈.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게 그냥 좀 걸린 소리가 좀 나네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수리를 해볼까 하고요. 절랑절랑 거리 같아요. 그 다음에 바디는 이상이 없는데 약간 뷰파인더가 좀 지저분해요. 뷰파인더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. 배터리 있나? 출력 움직임 같기도 하고. 배터리 없나요? 그래서 뷰파인더 잘 걸려나? 보시나요? 먼지가 좀 있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렌즈 이렇게 중 부분이 이렇게 드럭드럭 소리나 이걸 한번 고쳐볼까 합니다. 이 렌즈 자체는 별 크게는 이상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상했고요. 줌 쪽이니까 좀 풀어볼까요?
구슬이 있네 이렇게. 예쁘다. 아이고. 조금.
해주면 빠질 것 같아요. 아 이게 구슬들이 막 여기저기 흘러져 있네요. 구슬들이 이탈이 많이 된 것 같네요. 되었던 것 같아요. 빼도 되지 않았나? 쉽기도 않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것 같고.
이건 로즈아색 같아. 보이스? 주사기로 주사기 있었는데 주사기 주사기 한 개밖에 없네요. 이걸로 한번 넣으실까요? 이걸로 이렇게 묻혀서. 아, 이런 게 있네요. 구슬들이 이탈을 해서 굴린 것 같아, 안에서. 구슬이 쏟아진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래서 드르륵 소리가 났던 것 같아. 아니면, 됐네. 아이고, 진짜 알겠어.
안 쉬었어. 이 고무가 굉장히 잘 힘들어요. 또 보니까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굳었어요 안에서. 테이프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테이프 작업.
따로 그려 있네요.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. 맛있을까 맛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 하나 하나 되어있네. 칠해주고
예, 좀 안정적이 없었어. 네. 또 덜렁거리긴 하니까. 그다음에 이 부분, 이거 기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또 일단 구슬은 안 보이죠? 일단 닦고. 저는 이거 좀 쪼여볼까요? 좀 적당히 쪼이면 되지 않을까? 나사가 좀 풀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게 플라스틱들이 다 닳아진 것 같아요. 닳아진 것 같아요. 여기 옆에 플라스틱들이 있는데 다 닳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지 않나.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. 유격이 이렇게 있죠? 보이죠? 유격이 있어. 이렇게 가운데 뭐 있어야 있어. 양쪽으로 있으면 좀 소름이 줄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아요. 야, 렌즈는 크게 이상 없는 것 같고요. 팩이나 그런 건 크게 뭐 이상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구슬들도 빠진 것 같아요. 일단 됐고, 좀 닦아낼게요. 과하게 지렁이 같으니까. 구리스를 좀 닦아낼게요. 이게 또 잘 안 닦여요. 이게 구리스가 끈적끈적하지. 점착성이 있어서. 자, 이렇게 하고. 아까 안 됐죠. 매크로가. 이제 매크로도 잘 되고. 흔들린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
작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닦고 좀 뭐가 꼈네요. 많이 이긴 했네요. 가운데도 좀 끼고 렌즈를 좀 닦을게요. 손 한번 씻고 와야 될 것 같아요.
커팅액을 한번 발랐어요. 일단 난 안쪽을 먼저 조립을 해야 되니까 한 장으로 된 두 장으로 되는 건 잘 모르겠네요. 그냥 닦고
약간 약간 포기했어요. 있는데 여보세요?
많이 좌시긴 했는데요. 나타나세요.